그래, 힘 빼고 나 딱 잡아줘야 하는데 자꾸 미루고 나간다고. 무슨 느낌인데 알아. 한나 딱 걸렸을 때 아 이건데 하는데 그게 자꾸 잡혀가. 나올 때 힘이 여기서 밀어내는 힘이 있다가 잡아줘야 하는데 나가는 힘이 더 세. 세게 때려서는 안 나와 이거. 아? 돌? 어, 더 자신 있게 하라 이잖아. 꺼내봐도 괜찮아. 돌, 더, 돌, 그렇지. 빠져. 더, 돌, 빠져. 누가 해야지. 봐, 볼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 자, 다시. 자, 하나! 그렇지. 지금같이 때릴 때는, 자, 두 번째 때릴 때는, 이리 주면은, 다시 넘어가는 순간 있어. 그럼 어디로 가야 될까? 제가 때리면은, 어디로 갈까? 약하게 때려봐. 자, 다시. 봐봐. 하나, 투. 자, 대가. 그렇지. 그러면 내 파트너한테 딱 나가기 걸리지. 이렇게 주는 거야. 일부러 거기다 맞춰주는 거야. 내 파트너 동선에다 맞춰주는 거야. 나가는 동선에다 맞춰주는 거야. 올려줘봐, 다시. 자, 톡, 톡. 그지? 거기다 올릴 거 아니야. 그럼 니한테 간단 말이야. 그럼 바로 갖다 다시 들어오면 돼. 그게 공격을 만드는 거란 말이야. 근데 100% 이리 치면 어떻게 돼? 자, 다시. 자, 톡 쳤어. 침을 밀어버린단 말이야. 이렇게 가버리면 어떻게 할 거야? 자, 다시. 대각, 천천히. 그래. 치고 들어와야지. 한번 받았기 때문에 이미 이 사람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멍 때리고 있는 경우가 많아. 자, 둘, 그지. 올릴 경우가 많아. 왜? 살짝만 건드려도, 살짝 건드리면 아마 올라올 거야. 강하게 치고는 그냥 맞더라고 하는데 살짝 건드려봐. 봐봐, 살짝 건드려봐. 어? 아, 살짝. 저기요, 잘 좀 올려보세요. 살짝. 아, 나. 그게 정확히 가야 돼. 정확히 안 가니까 어떻게 돼? 아니면 앞에다 뚝 떨쳐도 된다는 소리야. 살짝. 그지? 그러니까 각을 봐봐, 각을. 자, 원형이 해봐, 뒤로. 그지? 이리 주면은 다시 밀려나. 걸려주면은 직선 아니면은 대각 와도 대각 달려들어오기 때문에 편하잖아. 아, 잘 좀 넘겨보시라고. 나와, 씨. 아, 나와, 나와 있어. 아, 아이씨! 아이씨! 아, 제가 들어와. 아니야. 제가 들어갈게. 와, 세! 아, 왜냐면 빨리 들어가셔야 되잖아. 늦잖아. 그렇지. 이게 빨리 연결돼야지. 다시. 다시 봐. 톡. 톡. 좋아. 맞아. 그래. 또 뒤에 서 있었지. 빨리 들어가셔야 된다니까. 내가 준비하기 전에 들어가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 볼 스피드하고 똑같이 움직여야 돼. 이게 힘들어. 원형이가 빨리 움직여도 네가 못 따라가면 안 되는 거고. 파트너가 100이면 나도 100이고 상대편 200이면 나도 200이야.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한테 걸리면 죽는 이유가 그거야. 볼 스피드를 안 맞춰주잖아. 팍 줬다가 늙어버리고 오면은 돌지. 그러니까 팔이 먼저 나가는 게 아니라 손가락이 먼저야. 손가락 라켓이 먼저야. 라켓. 그지? 자, 라켓. 더. 라켓. 더. 라켓. 더, 좋아, 더. 라켓 또 밀렸잖아. 힘, 더. 라켓이 먼저야, 라켓이. 그지? 힘 빼고 가다가 라켓 건드려. 더, 더. 더, 좋아, 지금처럼. 그래, 힘 빼고 나 딱 잡아줘야 하는데 자꾸 미루고 나간다고. 무슨 느낌인데 알아. 한나 딱 걸렸을 때, 아, 이건데 하는데 그게 자꾸 잡혀가.
나올 때 힘이 여기서 밀어내는 힘이 있다가 잡아줘야 되는데 나가는 힘이 더 세. 세게 때려서는 안 나와 이거. 순간적으로 어느 순간에 잡고 있다가 힘 빼고 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힘으로 치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쳐도 돼. 그런데 그걸 갖다가 빨리 치려고 하니까 돼. 이미 팔은 나갔잖아. 여기서 팔이 더 이상 안 나가요. 여기서 잡은 상태 딱 잡아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자꾸 여기서 힘을 빼버리죠. 순간적으로 딱 잡혀줘야 되는데 왜냐면 이게 낙에 이 잡고 밀기 때문에 돌아간다고. 힘을 안 주니까 손목에 힘을 확 버텨야 돼. 봐, 낙에 잡았잖아. 어, 그대로잖아. 안 돌렸잖아. 자. 안 잡죠. 이 힘이 이게 나가는 게 아니고 이게 나가는 거잖아. 여기서 마지막 팔을 펴질 때 잡아버리는 거야. 근데 이게 먼저 나왔어. 팔이 먼저 나왔단 말이야. 어깨가. 그럼 어떻게 돼? 이거 밀려나가. 팔이 펴지기 전에 낙엽 끝을 밀어. 팔을 펴놓고 치는 게 아니고 팔이 가기 전에 펴기 전에 이미 낙엽 끝은 나가야지. 뭐든지 마찬가지, 뭐든지. 스매싱도 마찬가지고 드라이브도 마찬가지 다. 그냥 편하게 접어. 편하게 접어. 봐. 지금 계속 밀렸어. 왜 밀려? 그러면 기다렸다가 낙엽에서 잡으라 했잖아. 기다려. 잡아. 그래. 자, 기다려. 잡아. 기다려야겠는데. 기다려. 잡아. 딱 접고 자. 기다려. 잡아. 그래. 지금처럼. 기다려. 잡아. 기다려. 잡아. 그렇지. 기다려. 잡아. 또. 먼저 빼야지. 그래. 그렇게 빼고 기다리는 거야. 그래. 기다려. 톡. 또 봐. 먼저 나와버렸잖아. 지금 사이드 볼이잖아. 기다려. 잡아. 그렇지. 그러니까 기다렸다 잡아야 되는데 빨리 잡으려고 하잖아. 사이드 볼이라니까. 사이드 볼. 자, 기다려. 가까이 올 때 기다려. 잡아. 그래. 기다려. 그러니까 빨리 쳐야 된다는 생각만 갖고 있어. 기다렸다 쳐야 되는데 그 위치까지 아까 말했잖아. 기다렸다 쳐야 되는 이 거리가 있다니까. 그 거리를 무시하고 무조건 먼저 들어오잖아. 자, 힘 빼고 기다려. 더. 거기서 마지막에 어떻게 더. 그지. 그래. 낙엽을 기억을 해. 어떻게 밀었어. 그래. 그걸 더 작고 빠르려야지. 또 이미 몇 가지 나왔다니까. 이건 앞에 볼이야. 사이드 볼 어떻게 돼? 이렇게 치는 거잖아 이게. 그럼 사이드 볼이야. 사이드 볼. 그래. 더 사이드야. 더. 마지막에 힘을 어떻게 줘야 돼? 마지막에 힘을 줘야지. 마지막 힘을 딱 주라고. 힘 다 빼고 나 마지막에 더 끊어야지. 힘 더 빼야지. 더 밀려나오잖아. 밀려났다는 거야. 그 순간적으로 빨리 잡아야 하는데 못 잡고 밀려나가는 거야. 아니지. 어깨 쓰지 말고. 자, 기다려. 쏘리. 더. 그지. 그런 식으로 더. 둘. 더. 그지. 마지막에 힘 더 써. 또 봐. 어떻게 됐어? 이미 왔잖아. 습관이, 습관이 그렇게 들어있잖아. 무조건 빨리 쳐야 된다는 생각을 하잖아. 자, 거기서. 자, 기다려. 네, 기다려. 힘을 자, 더 빼. 힘을 더 빼라 했다. 빼. 그게 더 빨라야 되는데 힘을 써. 세게 치려고 하잖아. 가볍게. 컨트롤. 야, 팔 스윙을 해야지. 접어. 네, 접고 봐. 접고 먼저 볼을 팔부터 접어. 봐. 그렇지. 거기서 어디 정도 펴줄 거야. 펴. 네. 마지막에 힘을 주라고. 마지막에. 어? 빨리만 치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